수상한 고객. 뭐야, 대단한 곳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낡아빠진 이발소잖아.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이발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한 시간? 뭐가 이렇게 눈에 타졌어? 좀 오래 걸리긴 하네. 난 두 시간째 기다리는 중이야.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이발소는 완벽한 머리를 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손님에게 변명이나 늘어놓다니. 이렇게 뻔뻔한 이발소는 처음이야. 여기 영수증이야. 어? 생크림 바르는데 3만 원? 생과일 데코가 5만 원? 이거 완전 바가지잖아! 여기가 비싸긴 비싸지. 한번 이발하면 이틀은 굶어야 한다고. 저희는 최고급 신선한 재료만 쓰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고요. 최고급? 신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비싸고 오래 기다리는 이발소는 처음이야. 나 같으면 여기보다 훨씬 빠르고 싼 미용실을 가겠어. 맞아, 여긴 너무 비싸고 오래 걸려. 그렇다고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잖아. 좀 더 싸고 빠른 미용실 없나? 좋은 아침. 사장님, 큰일 났어요. TV 좀 보세요. 무슨 일이야? 뭐야 저게? 안녕하십니까, 베이커리 X파일의 크로아상입니다.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소로 꼽히는 브래드 이발소. 안녕 초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브래드 이발소가 고객에게 갑질을 한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이발소는 완벽한 머리를 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다리기 싫으면 딴 데 가던가. 나 저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돈을 받으면서 고객들을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손님들이 멍청해서 비싸면 다 좋은 줄 알거든요. 으이, 내가 언제? 이건 모함이에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라고요. 근데 이건 웬 떡이야? 아, 이거 건너편에 미용실이 개업했다고 돌리더라고. 이건 어제 왔던 그 감자칩이잖아. 이 감자칩이 꾸민 짓이 분명해요. 뭐라고? 이발비가 너무 비싸다고요? 이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감자칩 헤어샵에 오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훨씬 싸고 빠르게 이발해드립니다. 이발비 단돈 천원! 머리는 10분 만에 완성! 얼마나 싸고 빠르길래, 한번 보고 와야겠군. 사장님, 같이 가요! 저희 헤어샵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단 10분이면 이발이 끝납니다. 예, 설마? 그게 가능해? 우와, 진짜 빠르다. 머리도 예뻐. 앞으로는 여기서만 머리 할 거야. 난 망했어. 망했다고? 사장님, 기운 내세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좋은 아침. 그건 웬 파리채냐? 이거요? 손님이 없으니까 파리가 많이 날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우와, 조코는 역시 똑똑해. 그러고 보니 이발소에 왜 파리가 한 마리도 없지? 조코, 저기 봐. 파리들이 감자칩 미용실에 죄다 몰려있어. 뭐라고? 우와, 엄청난 파리떼야. 뭔가 수상한데? 조코,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이발소가 망해서 실업자 되는 것보단 낫잖아. 이 안에 비밀이 있을 거야. 들어가 보자. 여기는 우리 이발소와 달리 세련됐네. 우와!
생크림통이 엄청 많아. 사장님은 매일 아침 나더러 일일이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서 쓰면 얼마나 편해. 역시 잘 되는 가게에. 올가 괜찮아? 으아, 살려줘. 119, 119 좀 불러줘. 유통기한이 10년이나 지난 거잖아. 뭐? 그게 사실이야? 어? 생크림뿐만이 아니야. 딸기랑 초콜릿도 전부 썩은 거라고. 썩은 재료들로 머리를 꾸미니까 파리가 몰릴 수밖에. 감자칩 나쁜 놈! 어? 응? 우와! 낮에 봤던 최신식 이발기계 스위치야. 이걸 누르니까 기계가 작동하더라고. 우와! 진짜 빨리 되겠는걸? 우리 이발소도 기계로 하면 엄청 편할 텐데. 어? 이걸 누르면 속도가 더 빨라지나? 으크! 그만해! 윌크! 괜찮아? 효과! 나 좀 빼줘! 이건 경기가 막혔을 때 쓰는 뚫어뻥이잖아! 어? 귀개, 코털 집게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로 이발을 했단 말이야? 전부 증거 사진을 찍어야겠어. 빨리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어서 감자칩의 음모를 폭로하자고! 으악! 윌크, 괜찮아? 이럴 수가... 여긴 감자칩통이 아니라 쓰레기통이었잖아! 쓰레기통으로 헤어샵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것도 화장실 쓰레기통이야! 어? 감자칩 나쁜 놈! 이것도 사진 찍자. 이거 왜 이래! 어디서 때리냐고! 놀아라! 야! 난 무게야! 모두 누가 꾸민 짓이라고! 최근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감자칩 헤어샵. 감자칩이 썩은 재료와 더러운 기계를 사용해 이발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손님들은 다 알아본다니까? 난 하나도 걱정 안 했어. 밀크, 초코, 오늘 손님들이 몰려올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도록. 네, 사장님! 브레드와 바게트 1화. 바게트! 당신, 감자칩! 그래! 베이커리 편은 오랜만이지? 날 왜 부른 건가? 혹시 브레드라고 알고 있나? 브레드! 브레드! 축하합니다, 브래드 씨. 베이커리타운 최우수 이발소로 뽑힌 비결은 무엇일까요? 뭐, 별다른 비결이 있겠습니까? 손님의 머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두 눈! 최고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전제적인 두뇌! 힘들리듯 움직이고 10개의 손가락! 아! 이 정도가 비결? 와, 너무 멋지세요. 사장님 인터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어? 영차... 어? 저 직원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윌크요? 이발 조수이긴 한데 매일 사고만 치죠. 저것 보라고요. 아, 예. 그럼 저분은 어떤 일을 하시죠? 아, 초코는 캐셔인데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만 해요. 제가 눈 감아주고 있죠. 그럼 직원분들과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단체 사진은 무슨? 저만 찍으세요. 어차피 제가 이발소 주인인걸요. 감자칩, 넌 여기 무슨 일이야? 밖에서 듣자니 네가 최고라고? 어이없네. 뭐라고? 여기 브래드를 훨씬 능가할 세계 최고의 이발사를 소개합니다. 파리에서 방금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미스터 바게트!
너는? 오랜만이군. 날 기억하고 있겠지? 여러분! 바게트는 파리 베이커리를 평정하고 온 세계 최고의 이발사입니다. 저런 촌스런 식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바게트?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지? 우와,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이렇게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하면 곤란... 어머머머, 이런 멋진 스타일은 처음이에요. 정말 엄청난 실력인데요? 어때, 브래드? 이 정도는 되어야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이발사를 가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시작하죠. 특종이에요. 빨리 생중계를 준비하자고요.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바게트란 분 보통 실력이 아니던데. 윌크, 걱정하지 마. 난 예전에 그 친구를 이긴 적이 있다고. 네? 그 친구를 만난 건 10년 전이었지. 선생님 오셨어요. 바게트군, 자네에게 소개시켜줄 친구가 있네. 오늘부터 우리 이발소에서 같이 일하게 된 프레드야.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안녕. 고맙습니다. 좀 조심하지. 뭐? 저런 수가. 우와,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저 녀석은 분명 천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발을 하기엔 무리야. 자네 둘 중 한 명에게 이발소를 물려주려 하네. 오늘 저녁 후계자를 정할 시합을 하도록 하자. 저 녀석이 아무리 천재라도 이발소에서 일한 지 1년도 안 된 애송이야. 10년간 이발만을 연마해온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프레드, 굉장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실력이야. 어쩌면 자네는 이미 날 뛰어넘었군. 바게트! 그 후로 두 번 다시 바게트를 볼 수 없었지. 걱정 마. 바게트는 내 상대가 되질 못한데도. 그럼 이제부터 베이커리타운 최고 이발사를 가리는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둘 중 더 빨리, 더 예쁘게 머리를 꾸며주시는 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 시작! 차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지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순식간에 해버렸잖아. 그것도 멋지게. 정말 순식간에 끝냈네요. 오늘의 우승자는 바게트입니다. 우와! 바게트 씨, 새로운 이발 황제가 된 소감. 브래드, 넌 10년 전에 비해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았군. 형편없는 자식. 뭐라고? 여러분, 최고의 이발사 바게트에게 머리를 하고 싶으면 감자칩 헤어샵에 오세요. 브래드 이발수보다 더 멋지고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바게트! 바게트!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러지 말고 TV라도 보시면서 머리 좀 식히세요. 브래드가 건방졌죠. 자기 실력에 비해 너무 자만했어요. 최고의 핫플레이스 감자칩 헤어샵. 그곳엔 천재의 발사 바게트가 있다. 이게 아닌데. 바게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발 연습을 위해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래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한 이발사입니다. 사장님! 나가! 나가란 말이야! 나 꼴 보기 싫어! 당장 나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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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열어주세요!
브레드와 바게트 2화. 빨리 못 들어. 여기 이발사 바게트가 브레드를 이겼다며? 파리 베이커리 유학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유학파라고? 이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소는 감자칩 헤어샵이야. 와, 역시 파리 유학파 출신은 다르시네요. 이발비가 얼마죠? 여기 있습니다. 200만 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참, 메뉴판도 안 보고 들어왔단 말이야. 아니, 가격이 지난주보다 10배나 올랐잖아요. 아, 돈 없으면 머리를 하질 말던가. 베이커리 타운에 미용실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럼 참말 말고 빨리 계산하라고. 브레드 이발소가 문 닫자마자 가격을 마구 올려버리네. 어서옵시오. 도! 너 대체 접시를 몇 개나 깨는 거야? 아주 식당을 망하게 할 작정이야? 넌 해고야! 이번에도 잘렸네. 몇 번째야? 그래도 브레드 이발소에서 일할 때가 좋았는데. 사장님이랑 초코는 뭐라고 있을까?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베이커리 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초코! 초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아니지.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놀이동산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됐어. 넌 뭐하고 지내? 나? 난 멕시칸 식당에서 일하다가 방금 잘렸어. 아... 넌 어때? 여긴 일하기 괜찮아? 반갑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으면서 다리도 붓고 얼굴도 타고 반 떨어질 것 같고 꼬맹이들은 장난치고 뭐 그런 거 빼면 괜찮아. 엄마, 뭘 만지러. 참아야 해. 이발비가 너무 비싸서 머리를 할 수 없다고. 깨끗하고 예쁜 머리 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감자칩 헤어샵이 가격을 10배 이상 올렸다고 하더라고. 경쟁자가 없으니 돈을 마음껏 올려도 대신할 이발소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돼. 사장님만 계셨다면. 안 되겠어. 어떻게든 사장님을 찾아내야겠어. 그러고 보니 누가 쓰레기장 근처에서 봤다던데. 쓰레기장? 거긴 거지들이 사는 곳이잖아. 야, 거지 식당이다. 거지, 거지. 이거 나타나라. 거지 식빵, 바보 식빵. 얘들아, 그만해. 그러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또 어디서 불러온 이 제품이야. 오늘은 이만 가자. 저렇게 살벌한 빵은 처음이야. 사장님. 사장님, 어쩌다 거지가 되셨어요? 감자칩이 이발비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바람에 다들 머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돌아와서 이발소를 다시 세우고 베이커리 타운을 구해야 해요. 너희가 알던 브레드는 이제 죽었어. 당신 한때 잘 나가던 이발사였다면서? 다 지난 일이요. 오래전의 일이었지. 화장실이 급해 아무 가게나 들어갔는데 그곳은 괴짜 이발사가 있는 이발소였어. 더럽고 볼품없는 나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나를 멋지게 꾸며줬지. 그때 받은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여긴 자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돌아가게. 아우, 쟤네 몇 시간째야? 음료도 한 잔밖에 안 시켰어. 사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러게, 돌아오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혹시 브레드 이발소에서 일하던 분 아닌가요? 당신은...
사장님! 사장님,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서 왔어요. 성가신 것들,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너는... 제 아내랑 아이예요. 항상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아저씨가 아빠 영웅이야? 그래, 아빠가 말했던 훌륭한 이발사님이셔. 멋지게 해주신 왕관은 다 풀려버렸지만 그때 사장님이 보여주신 노력에 감동해 힘을 얻어 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인생을 바꿔준 빵들이 한둘이 아니죠. 사장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요. 나도 브래드 이발사에서 머리 할래. 이번에 베이커리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탔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교도소에서 인기 최고라고. 나도 부탁해요. 내가 먼저야. 사장님 덕분에 결혼하게 됐구만요. 제 신부 화장 해주실 거죠? 베이커리 타운 빵들에겐 사장님이 필요해요. 여기 사장님께서 쓰시던 가위예요. 야, 거지 식빵이잖아. 봤어! 완전 신기해! 가위날이 많이 무뎌졌군. 훈련이 필요하겠어. 밀크, 초코, 가자! 가위를 섬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손이 단련돼 있어야 해. 뜨겁게 달궈진 설탕 속에 수천 번 손을 담금질하면 수만 개의 모래알 속에서 한 알의 설탕 알갱이도 찾아내는 촉각을 갖게 되지. 그리고 이발사에게 뛰어난 시력은 필수! 어둠 속에서 약해진 시력을 강화해야 해! 아우, 도저히 못 이기겠어! 내 눈! 이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근력이 필요해! 어깨, 팔, 손가락까지! 사장님, 괜찮으세요? 두루두루 근력을 갖추기 위해선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지. 105, 106, 107, 108, 109, 110. 와! 최고 기록이에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건... 브레드와 바게트 3화. 네? 이발비가 200만 원이라고요? 참, 요즘 애들 머리가 더 비싼 거 몰라?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은 이게 전부예요. 100만 원? 장난해! 내일이 초등학교 입학식인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됐고! 당장 200만 원 내놔! 이쯤에서 그만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감히 사장한테 대들다니. 넌 나한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해. 그럼 이발비를 반만 냈으니 머리도 반만 해야지. 그 못된 성격은 여전하군. 아니, 너는 엄마야, 울지 말아라. 아저씨가 훨씬 예쁜 머리 해줄게. 이게 누구야? 브래드 아니야? 거지 신세가 돼서 빈민가를 떠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디서 잘난 척이야? 우와, 무당벌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게트, 나와 다시 한번 시합을 하자. 멍청한 녀석,
바게트가 뭐하러 너랑 시간 낭비를 하겠어. 이번에도 치면 이발소를 너에게 넘기마. 어? 이발소를 나한테 넘긴다고? 바게트가 그런 도발에. 좋아, 도전을 받아주지.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라고. 소식이요 소식! 브레드와 바게트가 이발 대결을 합니다. 소식이요 소식! 드디어 내일 브레드와 바게트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평론가님들은 둘 중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바게트가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브레드는 구닥다리에 불과해요. 브레드가 구닥다리라뇨? 잠시 방심했을 뿐 그는 천재예요. 그래도 실력은 바게트가 위예요. 브레드가 더 뛰어나다고? 뭐야? 브레드와 바게트가 이발 대결을 하잖아? 난 브레드가 이겼으면 좋겠어. 감자칩이 이발비를 올린 이후로 한 번도 머리를 못했다고. 나도 빨리 브레드 이발소가 문을 열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브레드를 응원하러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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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브레드와 바게트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베이커리 타운의 절대 강자, 파리를 평정하고 온 유학파 엘리트 바게트. 옛 명성을 되찾으러 왔다. 사라졌던 비운의 이발사 브레드. 진정한 이발 황제를 가릴 세기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첫 시합의 주제는 스피드입니다. 이발사에게 있어 시간은 금. 최소의 시간에 최고의 머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섯 손님의 머리를 먼저 끝내는 쪽이 승리합니다. 사장님, 화이팅! 다섯 명쯤 순식간에 해치워주지. 그럼 경기 시작!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첫 번째 시합은 브레드의 승리입니다. 사장님이 해내셨어. 연습한 보람이 있네. 브레드, 엄청나게 실력을 키웠군. 이게 뭐 하는 거야? 한물간 식빵한테 당하고 있을 거야? 점점 치열해지는 승부. 두 번째 시합은 타르트 꾸미기입니다. 훌륭한 이발사에겐 훌륭한 팀이 함께하긴 마련. 팀원과의 협동이 이번 대결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경기 시작! 딸기 키위! 네, 사장님! 감자칩, 망고랑 포도 좀 줘! 아? 지금 사장한테 시키는 거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브레드를 이겨야 할 거 아니야. 이번 한 번만이야. 서둘러! 한참 뒤쳐졌다고! 아, 알았어! 지금 가고 있잖아! 시간 없으니까 그냥 던져! 던지라고? 에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네가 던지라며! 내 머리에 던지면 어떡해! 못 받은 네 잘못이지! 시합 종료! 대단합니다! 브레드 선수, 두 번째 시합도 승리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이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사를 가릴 마지막 대결의 주제는 뭐지? 바로 대형 웨딩 케이크 꾸미기입니다. 스피드, 팀워크, 예술성까지 모두가 필요한 최고 난이도 대결이죠. 자, 그럼 마지막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걱정 말라고. 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사다리 차를 준비했지. 이걸 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뭐지? 하나, 둘, 하나, 둘.
감자칩, 이건 너무 느리지 않아? 나보고 어쩌라고? 뭐? 역시 사장님이야. 잘하고 계세요. 바게트야, 서둘러. 왜 이렇게 꿈을 가냐? 빨리 좀 하라. 빨리. 아, 브래드 선수, 이제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바게트 선수, 이대로는 위험한데요. 브래드,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군. 사장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브래드가 이상합니다. 뭐? 바게트, 뭐하고 있어? 끝내버리라고.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다 브래드가 지겠어. 사장님, 일어나세요. 바게트를 이기고 이발소를 다시 세워야죠. 브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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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다들 사장님을 응원하고 있어. 저건 또 뭐야? 이럴 수가. 이건. 대화! 세상에, 저게 뭐야? 정말 아름다워. 사장님이 이발을 완성하셨어. 이럴 수가. 브래드가 이발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최종 우승은 브래드입니다. 다시 열었대요. 룰루루 랄랄라. 바로 이거예요. 역시 최고의 이발 솜씨네요. 과찬이십니다. 이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발소는 언제 오픈하신 거죠? 글쎄, 얼마나 됐더라? 어쨌든 머리 해주신 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친구들에게도 알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요가의 달인. 좋은 아침! 우와, 초코!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야? 요가라고 몸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이야. 저 정도 가지고 오버하기는. 나도 젊었을 때 한 요가 했다고. 우와, 역시! 그럼 사장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럼 몸 좀 풀어볼까? 사장님,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아이고, 식사 좋네. 사장님!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네요. 한 달간은 몸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 달? 아야야야야야. 이발소는 어떡하라고요? 일이 바쁘시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 재활치료사분께 치료받으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꿈트리씨! 나마스테. 꿈트리 씨는 인도 타지마할 요가 강사 출신으로 케이크 여왕배 요가 대회 5년 연속 우승,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달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치료사이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허리가 다치기 전보다도 가뿐해졌잖아. 다 나으셨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나마스테.
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유연해질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어? 응. 요가원이요? 그래야 저처럼 유연해지실 수 있습니다. 나마스테. 나무스테. 첫 번째 수련 동작은 다리 찢기입니다. 다리 찢기요? 식빵 살려! 다리를 찢으면 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만! 위장도 요가를 하나 봅니다. 대헷! 나마스테. 두 번째 수련 동작은 폴더 접기입니다. 시범을 보여드리죠. 쭉! 쭉! 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성공해야 요가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련 동작은 나무 자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 왜 이래? 도저히 안 되겠군. 저 식빵은 포기하는 게 낫겠어. 브래드 씨,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브래드 씨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요가를 마스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다! 타! 뭐지? 저 빛보다 빠른 속도는? 돈을 보자마자 한 마리의 살모사처럼 날렵하게 낚아채잖아. 혹시... 500원짜리잖아? 헐, 그래, 이거야! 와, 달아, 열어, 예! 스승님, 이제 요가를 다 배우셨습니다. 나마스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모두 스승님 덕분. 하지만 아직 마지막 수련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 마지막 수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견뎌야 할 수행은 결제라는 것입니다. 에?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나가실 수 없습니다. 일십, 백, 와, 천만 원! 야, 이거 완전 바가지! 아! 가 아니고 당연히 결제해야죠. 사장님,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허리는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긴. 요가인가 뭔가 배우다가 돈만 쓰고 전혀 안 괜찮아. 윌크, 홍차나 갖다 줘.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홍차요. 와, 사장님, 이건 요가잖아요. 요가에 요자도 꺼내지 마. 돈 아까우니까. 알았어요. 요자 꺼내지 말라니까. 알았다. 응? 으아! 바퀴벌레다! 어디? 사장님 쪽으로 가고 있어. 뭐? 나한테? 우와! 방금 요가 자세 아니에요? 사장님, 요가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뭐 이런 걸로 호들갑을 떨어? 응? 요자 꺼내지 말랬지? 왜 자꾸 요요 거리는 거야? 야, 어제 깜짝나! 여기 이발소가 돈 많이 버는 거 다 알고 왔어. 여기 돈 타나? 와, 치즈스틱 강도다. 총까지 들고 있잖아. 내가 꿈틀이 녀석한테 요가비 준 것도 억울한데 가
강도까지 돈을 달라고 하다니. 사장님 뭐 하세요? 빨리 돈 주세요. 총까지 들고 있잖아요. 또 돈을 주라고? 싫어! 난 절대 못 줘! 와? 이 식빵이? 사장님! 초코볼 총알을 피하다니!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 뭐 저런 식빵이 다 있어. 도망가자. 와, 사장님 지금 총알을 전부 피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요 하지 말래. 에? 아, 내가 총알을 다 피하다니. 요가비로 낸 돈이 내 목숨값이었군. 나마스테. 나마스테.